시가위생사 제3회 기출 유형 문제 2교시 80번 문제입니다. 간접치수복조술의 적응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방사선상 치근땀 병변이 없다. 치수를 복조를 하려면 이게 이 감염된 치수가 루트 끝까지 갔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상 치근땀 병변이 없어야 합니다. 2번 치아에 동요도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작은 크기의 치수 노출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작은 크기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데 1mm 직경 1mm 이내의 치수 노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정답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임상 증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5번 우식 상아질에 마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재강화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 치수 복조술의 적응증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성숙 연구치인 경우 미성숙 연구치라 하면 이제 치근과 치근첨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충치를 제거하려고 우식을 제거하려고 와동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살짝 치수가 노출이 되었다. 직경 1mm 이하의 이제 치수 노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간접 치수 복조술의 적응증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번의 정답은 3번.